여기저기 제가 페이스북에 글들을 좀쫙 뽑아봤더니, 검열이네. 예, 아니, 검열이 아니라, 아니, 너무 감탄을 해서, 이게, 글들이 대부분이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어린애들도 할수 있는, 사과인데, 단독이라는, 기사를 붙여갖고, 나중에는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현재의 기레기들, 언론들을 비판을 하셨는데, 우리 전호영 박사님이 보시는 현재 언론, 정말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힌데, 우리 역사학자가 보는 현재 언론은 왜 이럴까요? 정말 궁금해요. 오늘 얘기랑 관련해서 좀 해보죠. 인간의 도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 같이 사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잖아요. 그냥 인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일본식 조어법이야. 일본인들은 원래 한자로 한 글자씩 쓰면 되는 거를 꼭두 글자로 늘려서 맞추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발음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긴 하지만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썼어요. 인류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썼다고, 사람을. 사람과 사람, 사람 도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철학적인 고민 끝에 만든 말이에요. 휴먼을 인간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뭐 상하 관계, 수평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글자가 예예요, 예. 한자에서는.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신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철학이고 생각이고 태도예요. 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우리가 이 개념도 좀 특이한 개념이긴 한데 사람 사이에 뭐 이것이 상하로 맺어졌든 수평이든 간에 잘못됐으면 사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예요. 인사예요. 인간이 할 일이란 뜻이에요. 근데 한국 언론 보면 안 해요. 허위 보도나 그것이 실수로든 고의로든 간에 허위 보도를 했으면 그 허위 보도로 인해서 그것이 특히 이제 현재와 같은 미디어 시대에서 한 개인에게 입히는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저도 이제 허위 보도로 몇 차례 당해봐서 아는데 저도 좀 거의 뭐저 인간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이제 가족 친척들로부터 배관시 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피해를 겪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면 적어도 인간의 도리로서 사과는 해야지. 기자 개인이 썼다면 기자 개인이 찾아가서 사과를 하든가 언론사에 썼으면 언론사 지면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잖아요. 근데 사람의 도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걸다 떠나서 왜 이러느냐는 얘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봅시다. 길게 돼. 길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도리는 지키고 살아. 기자도 사람이잖아. 언론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잘못했으면 누구를 심각하게 정말 이제 살수 없을 정도로까지 지금 그동안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식민지 시대와 군사 독재 시대를 겪으면서 언론의 암흑기, 언론 탄압 시대를 겪었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작년 안에 봤더니 작년에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언론인이 94명이래. 심지어 뭐 죽이기도 하고 이런 피해를 입어요. 근데 한국 언론 100년 사상 기자가 기사 때문에 죽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권력에 의해서. 투옥되거나 심하게 당한 사례도 없어요.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한 적이 없어. 이제 뭐 시인이 예를 들어 김지아 씨가 오적으로 이제 필사 사건을 겪었다거나 또는 그 오홍근 씨가 군사문화 청산한다고 썼다가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았다거나 이런 사례는 있어요. 사례는 있지만 한국 필화 사건에서 기자가 아주 심각하게 피해를 본 사건은 없거든. 근데 신문에 허위 보도가 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새하를 수도 없이 많아요. 진짜 그러네요. 네? 뭐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허위든 진실이든 간에 굉장히 나쁜 얘기를 보도하면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또 그것들이 팬들의 집중 좌표 찍혀서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앓다 죽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수 있는 게 언론의 기사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그런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모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이 조국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자살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살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당시 조국 교수 가족들까지 탈탈 털어가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써대던 기자들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야, 이렇게 심하게 우리가 쓰면은 저 사람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국 교수가 버텨쓰니망정이지. 잠깐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다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 정도로 가혹하고 혹독하게 사람들을 다뤄요. 기사를 쓰고. 근데 그것도 진실이라면, 또 이것이 이제 공인이니까, 공인에 대한 진실이라면, 뭐, 당연히 이제 언론이 해야 될 일이겠죠. 사실 독재 정권 시대에 그렇게 썼더라면 아마 기자들이 열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본 적은 없어요. 독재 정권에 맞서서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본 적이 없는데. 지금 권력 비판한다고 하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뭐좀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를 하든, 아니면 장관들에 대해서, 또는 장관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과장 왜곡된 내용의 보도를 하든, 어떤 피해를 입는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가 무슨 뭐 전투적으로 정권 비판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가? 아무것도 걸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정도라면, 그런 정도로 권한을 누리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면, 사과 정도는 해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인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사람도 구실을 안 하려고 드는 거야. 신문에서 이렇게 소송 걸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면은 마지못해 지시를 받아서 이만큼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다가 27면 하단 아래쪽에 정정보도문이나 살짝 내고 너무 맹표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뻔뻔해지면 언론으로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데 뻔뻔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뻔뻔해지는데 그게 짐승이지 인간이냐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정말 좀 심각하다. 일단 특히 이번 기자협회를 보면서 좀 황당했어요. 네. 기자협회 뭐 봤더니 뭐 좌표 찍는다. 정치인이 기자를 좌표 찍어서 일반 대중이 몰려가서 기자를 공격하게 한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에요. 근데 기자가 나를 좌표 찍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버리면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아,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야 돼, 기자한테? 정치인도 아닌 나는 당신 기자들 왜 좌표 찍어서 이렇게 조리돌림 해놓고, 당장 글 써서 먹고 사는 당신들은 그 직업 활동하면서 나타난 일에 대해서 왜 분개를 하느냐. 게다가 미디어 오늘에는 그걸 가지고 뭐 군중 검열이라는 식의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했던데, 그건 책임의 문제예요. 허위 기사, 왜곡 기사, 과장, 허위 보도를 했으면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조리돌림을 당하더라도 당해야지. 그렇죠. 자기가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근데 그런 것까지 피하려고 된단 말이야. 권한은 최대한으로 누리고 책임은 아무것도 안 지려고 해. 그럼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잔인해지는 것은 자기 권력은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데, 책임은 아무것도 안 져도 되면. 왜 폭군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폭군이 나온 거야. 아무나 잡아다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불균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언제나 그렇지만 권한과 책임이 균형이거든. 언론도 권력이에요. 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지. 근데 지금까지도 마치 자기들이 독재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좀 최면을 걸어놓고, 권한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지수 세계 최상위, OECD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고, 언론 신뢰도 세계 최하위로 내려가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거든. 이걸 맞춰주는 것이 이제, 맞추는 것이 민주적 통제, 민주적 과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그런 거예요. 이동재 기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업자 내부에서. 네. 그죠? 뭐 검사, 한동훈 검사가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시를 하면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의 대리인에게 유시민에 관해서 뭐좀 이러쿵저러쿵 얘기 좀 해봐라, 어떻게든 좀 잡아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사건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수사 재판 중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기자협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그거였어요. 우리 기자 사회 내부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죠. 한 번도 우리나라 기자든, 한번 채널A
기자협회, 기자단이든 그런 성명을 내본 적이 없어. 자기들 실수나 잘못 또는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으면서 뭐만 있으면 아 이거 언론 탄압이다 또는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 이런 성명서는 엄청나게 많이 내요. 네. 그죠? 그래서 허위 보도에 대해서 누가 고소고발했다 그러면 이거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데? 그 피해는 누가,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는데? 일반 시민이 할까요? 국가가 할까요? 사기업인 언론사가 해야죠. 근데 그렇게 지금 무책임해졌거든요. 뻔뻔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거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 놓고도 미안한 마음 하나도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조직은 좋은 조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기자들 스스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조직 문화를 바꿔야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인문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다른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기자들 스스로 사람 되기 운동을 벌여야 된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금의 기자들은 하는 일 자체가 이미 사람의 자격을 잃었다. 저는 뭐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자협회 차원에서 이동재 사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죄 성명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조국 재판권이든 조국 사건권이든 그 이후에 반복됐던 윤미향 의원 사건이든 추미애 장관권이든 이번에 저 강경화 장관권이든 간에 외국 허위 보도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을 혼란시키 만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 뭐 30년 된 요트 그 뭐 1억 5천인가 2억인가 주고 살아갔다는데 그걸 수천억짜리다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정을 떠나서 사죄를 해야죠. 100배 사죄하고 이만큼 써야 돼. 우리 신문에 수천억짜리로 추정이 된다고 써놨는데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뭐 2억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거 저 독자 여러분과 본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그거를 문화를 신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기자들도 인간이 되는 거죠. 예. 너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것.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죠? 자유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아이들이 배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맞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 자유가 뭐겠어요? 언론 자유가 무고한 시민에게 애꿎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밝혀서 진실대로 보도하는 것. 이게 언론 자유잖아요. 시민은 자유를 권력을 감시하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 권력 감시라고 하는데 광고주와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그런 실질적인 권력기관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사가 얼마나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제 정부가, 민주정부가 돼서 어떤 식으로 비난을 해도,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해도, 어떤 식으로 왜곡 과장을 해도 대응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물어도 다치지 않는 건 열심히 물었어도. 근데 물었다가 광고비가 조금 줄어들 것 같으면 안 물어. 이게 할 일은 아니죠. 언론, 적어도 언론인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패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는 있어야 되고. 저도 이 언론의 피해를 좀 입어갖고 저희들도 열심히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을 고소를 하고 있는데 참 직접 통화도 해본 적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실 거예요? 그 말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앙일보 모 기자가 저희 개혁본이 4억 털리고도 쉬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종원 대표의 차는 벤츠 S클래스다라고 해요.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맨 밑에 제 차가 벤츠 S클래스래요. 그러고 기가 막혀갖고 전화로 따졌더니 자기도 이게 팩스체크를 안 한 게 분명하더라고요. 계속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실 거냐라고. 그러니까 얘기해요. 이제 아직도 사과를 안 했어요. 그 언론의 힘이라는 걸 믿고서, 그러니까 사실 권력자예요. 그런 정도 되면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권력자죠. 악의적이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그런 권력이 민주주의 실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 자체를 인간 이하로 만들어 갖고 있는 거거든. 아니 애도 어린애한테도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해도 이제 사과해라라고 하는 것이 현대 문화예요. 현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 사과하는 것. 네, 네. 그건 이제 적어도 성인인데 그게 사람의 기본 도리라는 것은 알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굳이 했던 것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 힘 있다고 함부로 칼 휘둘리지 않기. 그렇죠? 자기가 잘났다고 못난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않기.
이런 게 착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인간이 신과 동물 사이에 자기를 위치지은 것이고 끊임없이 신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요 인간성의 완성이다라고 믿어왔던 것. 그 역사적 단계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게 한 차례 반동 또는 역전의 과정을 겪었었거든. 그 과정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거야. 우리가 2차 대전 겪으면서 인간은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한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현대 사회는 바로 2차 대전을 딛고 시작한 사회거든. 2차 대전 당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반성이 현대를 이루는 기본 정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인간의 모든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던 종교적 도구만은 사라졌지만 그래서 신의 권위가 예전만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동물성을 끊임없이 억누르려고 했던 옛날 사람들의 자기관리 의지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엔 인권선언에 나온 것이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하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존엄하다. 기자들만 존엄하다가 아니라 기자들은 아무 시민이나 좌표 찍어서 무슨 예컨대 이종원 총수처럼 그 4억짜리 사기 당했는데 자기는 벤츠 S클래스 산다고 막 이렇게 막 써대고 야가 가가지고 의도가 뻔하잖아. 그렇죠. 이 사람한테 달려가서 욕해라. 라고 하기 아예 찍어서 좌표 찍어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독자들한테. 그런 짓을 자기는 마음대로 하면서 정치인이 기자 실명 한번 거론했다고 해가지고 정치인에게 좌표 찍히는 기자들 이게 써놓고는 또 이렇게 또 거꾸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부들부들 떨고 그렇죠. 예. 다른 사람한테 공분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얘기야.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들에 대해서 공분하거든 언제나. 맞습니다. 조주빈, 오원춘 이런 존재들한테 인간이 공분하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다. 그건 인간으로 같이 생긴 건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해서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공분이라고 그래. 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는 것을. 네, 네. 근데 지금 기자들이 많은 기자들이 그런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로부터. 맞습니다.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고. 자기 회사 내에서부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 오버낸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사도 한번 씁시다. 라든가 앞으로 정정보도문은 뭐 일면에 내든가 아니면 사설면에 내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법으로라도 정정보도문은 일면 제일 상단 눈에 띄는 곳에 낸다. 이런 좀 그 규정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기자들의 이 정말 비인간적인 행태 잘 안 고쳐질 거예요. 오늘 전호영 박사님 말씀 중에 기자들 사람 되기 운동부터 하라. 하, 참 이게 저도 공감이 너무 되는 말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